30호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. 그냥 이제는 장르가 30호가 돼버린 그렇죠. 이름을 알려줘. 이름이 30호인 줄 알았다. 30호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. 나는 가수 이승윤입니다. 이승윤! Hey, Mr. Galaxy, 목걸이 혼자 빛나고 있어. 게인을 더 높여봐. 폭발할 걸 봐! 봐! 정말 승윤아 반갑습니다. 아니 진짜 잘하라. 와 저게 뭐야? 잘한 거. 이제 명명식에서는 솔로곡 대신에 알라리 깡슝의 이제 곡을 네. 골랐어요. 네네. 개인주의 발음이 쉽지 않아요. 네, 어입니다. 알라리 깡슝이라는 팀은 사실 각자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네.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결성했던 팀이었고요. 각자의 음악을 하고 각자의 세계관을 존중하거든요. 다행히 제가 이름을 공개하고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친구들 조희원, 지용이, 랑세 친구들 72호 가수 중에 가장 먼저 네.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TV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제 노래가 닿았다면 정말 많은 분들의 노래가 닿을 수 있겠다라는 제 약간 확신이 생겼어요. 그런 의미에서 명명식 때 저희 밴드 제가 속해 있는 알라리 깡숑의 노래를 들려드림으로써 수많은 72호 가수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무대를 등장하고 싶었습니다. 저희가 다 싱어송라이터들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각자의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쉽지가 않으니 혼자서 다닐 때 싱어게인은 감사하게 제가 MR을 제작해서 틀게 해주셨지만 MR을 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연 시스템이 작은 공연장에는 많지가 않거든요. 각자의 음악을 잘 하기 위해서 모인 네 명이 서로의 음악을 위해서 규모를 키워서 우리는 이런 이런 음악도 하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사실은 밴드예요. 다들 음악 잘해요. 그분들 음악 좀 들어주세요. 조희원, 랑세, 지용이, 네. 위하, 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청변입니다. 지금 봐도 여전히 우리들 우주 마음속에 설렘주의보 아니 설렘경보를 꽉 채워 발동시켜주는 30호 이승윤의 명명식 개인주의 무대였습니다. 아마도 이 개인주의 명명식 영상은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각인될 것입니다. 이승윤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명명식 때 솔로곡이 아닌 소속그룹 알라리 깡숑 차원의 노래인 개인주의 무대를 선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고백했는데요. 이승윤은 싱어게인 탑10에 오른 과정에서 자신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에게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과 시청자들과 서로 마음이 닿을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. 따라서 이름표를 까는 명명식 때 개인 이승윤의 이름표로서가 아닌 알라리 깡숑 그룹 차원의 이름표 곡을 드러냄으로써 수많은 전국의 72호 가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각자 싱어송라이터인 알라리 깡숑 멤버 친구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. 그 마음이 참 이쁘지요. 알라리 깡숑 팀원들은 각자가 다 싱어송라이터들로서 각자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현실에서의 공연 여건이 그리 좋지가 못하다. 각자의 음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규모와 질적 향상을 통해 자신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결성된 밴드가 알라리 깡숑이다. 멤버들 모두 좋은 뮤지션이기에 그들의 음악 역시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시청자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이승윤의 눈망울이다. 이승윤이 팀원들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간절히 그 눈빛에서 드러났죠. 지용희, 조희원, 랑세 이분들의 음악도 관심으로 찾아들어주시길 이승윤을 대변해서 청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청변이었습니다. 위바, 위나 여러분들 바이바이. 아 참, 위나와의 친구들.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? 바이바이.